케빈 맥카시 전 하원 의장이 올해 연말에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돼 의장에서 물러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성장이 미국 경제보다 빠를 것이라고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전망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지만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시사 주간지 타임이 발표하는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연예인으로 단독 선정이 된 건 처음입니다. LA 3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17일 한국으로 특별한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 한복을 입고 방문한 경복궁과 친구들과 함께 먹은 김밥과 불고기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남부지역 최대 도시 칸 유니스의 중심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지도자 시나르의 집을 포위했다며 그를 잡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손.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로 213-468-1000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케빈 맥카시 전 하원 의장이 올해 연말에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원 본회의에서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이 통과돼 의장에서 물러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맥카시 전 의장이 의원직에서 물러나면 보궐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당분간 하원의 의석수는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3석이 됩니다. 공화당이 여전히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지만 의석수 차는 7석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원에서 의안을 처리할 때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4표 이상 나오면 의안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하원 운영이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맥카시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처음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연속 9선에 오른 중진으로 하원 원내대표를 거쳐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장에 선출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30일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자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가 이에 반발한 당내 강경파 의원이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이에 가세하면서 해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낮 라스베거스에 위치한 네바다 주립대 UNLV 캠퍼스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3명이 숨지고 1명은 현재 중태로 치료받고 있는데요. 총격을 가한 용의자도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대의 경찰 차량 사이로 방탄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겁에 질린 학생들이 줄지어 손을 들고 대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네바다 주립대 라스베가스 캠퍼스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We do have one suspect down. Of course, we have no idea on the motive. There are a number of victims that have been transported to area hospitals. So I don't want to give you false information and tell you how many victims that we have, but we will be providing that update very, very shortly. 캠퍼스 내 리 비즈니스 스쿨의 비몰 부근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현재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스베가스 경찰은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40분쯤 후 용의자의 위치를 파악해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용의자의 신원은 파악했지만 가족이 연락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아직까지 용의자의 총격 동기 등 자세한 사건 정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It's area section. That's literally one building over from us. So we were really nervous. So we barricaded all up and just started. I started watching the windows with a couple other kids to just see what we could see. And we saw students running out in single file lines with their hands up, scared. And we saw officers going in little groups.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텍사스주에 이어 오늘 라스베가스까지 잇따른 총격을 애도하면서 살생용 총기를 강력히 규제할 것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텍사스주 고등학교와 주택가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30대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오전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이 학교 경찰관이 다리에 총을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어 정오 무렵 학교 근처 주택가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두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들 두 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쯤엔 또 다른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성이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두 시간 뒤 강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또 두 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주택 뒷마당에서 용의자로 추정된 남성과 맞닥뜨려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Some incidents had happened there and there was loss of life. We believe that a suspect shot several people there in Austin to include some first responders. 용의자는 현장에서 차를 몰고 달아났지만 경찰은 추격전 끝에 고속도로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30대 남성 쉐인 제임스로 밝혀졌습니다. 쉐인 제임스는 살인과 경범죄 혐의 등으로 수감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시간 반 만에 막을 내린 이번 연쇄 총격 사건으로 모두 6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성장이 미국 경제보다 빠를 것이라고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전망했습니다.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지만 전쟁 등 외부 변수로 인해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캘리포니아주 경제와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실업률은 올해 4분기에 평균 4.7%를 기록하고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3.8%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고용 증가율도 내년 0.3%, 2025년 0.9%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높은 금리가 경제 확장을 여전히 방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고 국제적인 이민의 증가와 과학기술 제조업의 국내 복귀 등을 대표적인 긍정적 영향으로 꼽았습니다. 2024년의 경제 변수로는 각종 지정학적 사건들과 11월 대통령 선거 등을 꼽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첫 아시아계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한인 존 박 전 시의원입니다. 조지아주 브룩헤이븐시 시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한인 존 박 전 시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박 당선인은 어제 실시된 결선 투표에서 58.6%를 득표해 41.4%를 득표한 로렌 키퍼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박 당선인은 조지아주의 첫 아시아계 시장이면서 첫 한인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1970년대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한 박 당선인은 에모리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IBM에서 기술 컨설팅 업무를 했으며 지난 2014년 보궐선거로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고 9년간 3선 시의원을 지냈습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017년 브룩헤이븐시 공원 내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시사 주간지 타임이 발표하는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스위프트의 공연은 인기가 워낙 많아서 공연이 열릴 때마다 도시의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1927년부터 시작된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단독 선정됐습니다. 타임은 스위프트의 인기는 10년 동안 상승했지만 올해는 예술과 상업적 측면에서 핵융합과 같은 에너지를 분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위프트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에라스 투어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 20여 개 도시에서 열린 이 투어의 판매 수익은 세전 $22억,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공연이 열리는 곳마다 식당, 호텔 등이 장사가 잘 되면서 미국에선 스위프트노믹스란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미국 명문 하버드대에선 내년 봄 학기부터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 세계와 팬 문화 등을 다루는 강의가 개설됩니다. 타임은 스위프트와 함께 영국 찰스 3세 국왕과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등이 최종 후보에 올랐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걸그룹 뉴진스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스타일리시한 인물 71명에 뽑혔습니다. 뉴진스는 지난 8월 미국 시카고 음악축제에서 공연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진스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도 선정하면서 지난 4월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장면을 실었는데 이 공연은 흠잡을 데 없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LA시 공무원 5만여 명 가운데 10만 달러 이상을 받는 고액 연봉자가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 회계 감사관실이 발표한 LA시 직원 급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LA시에 고용된 직원은 5만 300여 명,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 급여는 48억 2천여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46.1%를 차지하는 2만 3,200여 명은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 5만 달러가 넘는 공무원 수는 3만 4,900여 명으로 전체의 69.5%에 달했습니다. 연봉이 가장 높은 직책은 LA시 수석 입법 분석가로 44만 달러였고, 이어 하버 제너럴 매니저가 41만 달러, 소방국장 38만 달러, 경찰국장 36만 달러, 공항국장 34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오버타임 수당을 합하면 소방국과 공항국 캡틴급이 소득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LA시 기관 중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LA 경찰국으로 현장 경관과 행정 직원 등을 포함해 모두 1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3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달 17일 한국으로 특별한 현장 학습을 다녀왔는데요. 한복을 입고 방문한 경복궁과 친구들과 함께 먹은 김밥과 불고기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에서 맛본 김밥과 불고기는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한복을 입고 예쁘게 사진을 찍은 경복궁과 롤러코스터를 타며 즐겼던 놀이동산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지난달 17일 한국으로 특별한 현장학습을 다녀왔던 LA 3가 초등학교 학생들. 이번 한국 방문은 올해 기억에 남을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I've had it before, but kimbap, it's one of my favorite foods in general. My favorite food was bulgogi. It was very yummy. I ate a lot of it, and I love how almost every single day we had the chance to try it. One of them was Lotte World. It was an amazing amusement park. It was half indoors, half outdoors, a lot of scary rides. So the place that I enjoyed the most was, it had to be the palace, because I got to, like, we got to wear hanboks, we had to go look around the palace, got to see the different rooms and what they were. 한국을 다녀온 이후 이중 언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너무나 즐겁고 재미가 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수업을 받은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는 겁니다. Favorite place was Ihua Elementary School because we got a tour of the school and then they gave some presentations about like K-pop and stuff. And then after that, we helped them finish building up a roller coaster made out of paper. 3가 초등학교는 더욱 다양한 체험 학습을 이중 언어 프로그램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저희 우리 3가 초등학교에서는요, 이중 언어 학교 Korean Dual Language를 오퍼하고 있는데요. 각 반 학년마다 각 한 반씩 저희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한국말로 50% 또 영어로 50%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큰 필출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샌디에고로 토요일 날 가족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우리 샌디에고 주 그 필출입을 갈 예정입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 체험하는 현장 학습은 이중언어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한국을 더욱 잘 알고 배워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밤샘 줄 서기로 빈축을 샀던 노인 아파트 신청이 한인사회의 이의 제기로 우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노인 아파트 신청 때문에 밤샘 줄 서기가 일어났던 미라마 타워스가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한인 시니어들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K타운 액션에 따르면 한인 시니어는 신청서를 작성해 미라마 타워스 관리사무소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신청서의 우체국 소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찍혀야 합니다. 중동지역 소식입니다. 가자지구 남부로 진격한 이스라엘군이 남부지역 최대 도시 칸 유니스의 중심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칸 유니스의 몸을 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마스 지도자 아히야 시나르의 집을 포위했다며 그를 잡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를 겨냥한 정밀 폭격과 공습이 이어집니다. 도심 속 건물이 폭격으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군은 남부 최대 도시인 칸 유니스 중심부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작전을 주도하는 특수부대가 하마스의 핵심을 겨냥해 합동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칸 유니스에 숨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하마스 지도자 시나르의 자택을 포위했다며 시나르를 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나르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로 지난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건너온 피란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칸 유니스에는 수십만 명의 피란민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인권수장인 폴 커트루크 인권 최고대표는 가자지구 내에서 잔혹 범죄가 일어날 위험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se circumstances, there is a heightened risk of atrocity crimes. Measures need to be taken urgently.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인도주의적 참사와 피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며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맞붙게 될 거라면서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을 향해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안보 관련 예산안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 의회가 연말 휴회 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경 강화를 요구하는 공화당 강경파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인질 삼아 국가 안보를 가지고 무모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Well, Congress, Republicans in Congress are willing to give Putin the greatest gift he could hope for and abandon our global leadership, not just Ukraine, but beyond that.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면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며 나토 동맹국 지역에서 미군이 러시아군과 싸우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안보 공약을 맺고 있는 동맹국들을 의식한 듯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entire world is watching. What will the United States do? Think if we don't support Ukraine. What's the rest of the world going to do? 안보 관련 예산안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국경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해 1,050억 달러, 우리 돈 137조 원 규모입니다. 공화당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국경 강화 요구에 적극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막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국입니다. 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엄마를 잃고 자신도 크게 다쳤던 우크라이나의 8살 소년이 오랜 치료 끝에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딛고 꿈을 이뤄가고 있는 이 소년의 이야기를 이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프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한 소년이 파란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양손에도 파란 장갑을 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심한 화상을 입은 8살 소년 로만입니다. 작년 초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로만의 엄마는 숨지고 로만도 크게 다쳤습니다. мав осколкові поранення голови, також перелом руки, перебитий у нього був м'яз на правій нозі, були опіки, там відносно 80 загальному відсотків опіків, там 40 зовнішніх і десь приблизно 40 внутрішніх відсотків було в нього. 심한 화상을 입은 로만은 독일로 건너가 31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 마취 상태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수술을 받는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이 беремо участь далі в всеукраїнських міжнародних конкурсах, як по танцям, так і по баяну. Сьогодні у нас був танцювальний конкурс, де він взяв перше місце своєю партнеркою. 1년에 걸친 의료진의 노력과 로만의 강한 의지 덕분에 일상 복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춤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던 로만은 댄스 대회에 참가해 파트너와 함께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Так, він сильний хлопець, і я думаю, що це навіть не питання, що він пережив, а питання, як він далі буде триматися. Це дуже важливо також. 사랑하는 엄마와의 이별. 누구보다 상처받고 힘들었을 아들 로만이 이제는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아빠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면서 중국 교육 당국이 학생들에게 아프면 등교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중국은 여전히 호흡기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한 초등학교 교실, 학생 절반이 결석한 가운데 수업 중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학생 한 명 없이 텅 빈 교실도 있습니다. 기침과 발열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자 아예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 겁니다. 반면 소아과 병원은 매일 북새통입니다. 학생들 사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자 중국 교육부는 아픈 학생과 교사는 등교하지 말라고 통지했습니다. 권고 형식이지만 사실상 중앙정부 지시사항인 만큼 각급 학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정확한 호흡기 환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시에서 코로나 때 이동 통제 수단이던 건강코드가 재등장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국이 부랴부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시민들은 코로나 초기 당국의 은폐와 2년 동안 이어진 봉쇄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서방이 정체불명, 신종 등의 단어를 써가며 호흡기 질환을 과장한다며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어린이 환자가 줄어들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노인층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를 댔는데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아마존을 소유한 게임 스트리밍 업체 트위치. 내년 2월 27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국내 통신사에 내는 네트워크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망 사용료가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할 때마다 결국 더 많은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 화질도 낮추고 다시 보기 기능도 없애며 비용을 줄여왔지만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트위치가 국내 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국내 한 증권사는 지난해 트위치가 낸 사용료를 약 90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실상 일터를 잃은 게임 스트리머들은 당황했습니다. 다른 뭐
그 스트리머분들이나 뭐 방송인들이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는지, 뭐 그쪽의 생태계는 어쩐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좀 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좀 머리 아픈 게 사실이죠. 멘붕에 빠진 게임 방송 이용자들은 아쉬움을 표현하는 한편 통신업체들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통신업계는 수익 모델 한계에 부딪혀 글로벌 매출이 줄고 있던 트위치가 엉뚱하게 국내 통신사 탓을 한다는 반응입니다. 망 사용료를 두고 통신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다 타협한 넷플릭스의 사례처럼 트위치가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위치 철수 소식에 경쟁사인 아프리카 TV 주가는 상한가로 치솟았습니다. 네이버는 새로운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인 한국 게임 시장 잠식에 나섰습니다. SBS 홍효재입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옥타 LA가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과 함께 2023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하준 기자입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 옥타 LA가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과 함께 2023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300여 명의 옥타 LA 이사진과 회원, 그리고 주요 한인 경제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에드워드 손 옥타 LA 회장은 무역의 날은 대한민국 60년간 경제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내년에도 무역 활성화와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주 태권도위원회가 남가주 브레아 시의회에서 지정한 태권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브레아 시는 지난 9월 태권도의 날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에서 마티 시모노프 브레아 시장은 품새와 격파 공연을 선보인 태권 스토리 시범단의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김진섭 위원장은 앞으로 더 많은 도시가 태권도의 날을 선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주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대학 학비 보조금 TAB의 수혜 자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뉴욕 주하원 고등교육위원회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TAB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연소득 8만 달러 이하에서 11만 달러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리치문드 한인회가 40년 전부터 추진해온 한인회 간 건립을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흥선 의장은 이사회에서 더 이상 한인회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금까지 모인 23만 달러의 건립기금을 영구 장학금으로 돌려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조지아 대학에 위치한 조지아 주립식물원이 오는 30일까지 겨울 북축제인 윈터 원더라이트를 개최합니다.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장식한 여러 식물이 정원 산책로에 배치될 예정이며 겨울 동굴과 트리숲 등 테마 정원이 설치됩니다. 매일 오후 5시 반부터 9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1인당 15달러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한인사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칸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